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표입니다. 다들 내신데 밥 드셨어요? 디저트, 티타임 이런 걸 가지는 걸 같이 한번 가져보자 이런 느낌으로. 동표 보면서 입꼬리가 안 내려가서 조커 역할 캐스팅 당했어. 아, 대박 사건. 어떻게 이렇게 신박할 수가? 역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혹시 해산물 좋아하세요? 전 좋아해요. 전굴 좋아해요, 굴. 여러분들의 얼굴. 어때요? 역으로 당하는. 넌 나에게 4위야. 왜 4위예요? 1위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의 4위. 4위감. 2020년 4위감 베스트 1. 손동표 씨. 안녕하세요. 4위감 베스트 1위로 뜬 손동표입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왔나 봐요. 판타지. 아니, 타지에서 온거 맞는데? 나 서울 사람 아닌데? 이러고 있었는데, 판타지래. 대박 사건. 넌 경마장 가면 안 돼. 얼굴 보면 말이 안 나와. 아, 근데 요즘 이런 글 되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동표야, 내가 뷰티풀 단어 외우기가 어려워서 손동표라고 했어. 동표야, 너 혼혈이지? 한국과 천국. 헉, 어떻게 알았어요? 들켰어.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 들켰어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들켰어요. 빨리 날개 주세요. 올라가게.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본인은 천국에서 쫓겨난 건가요? 자발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제가 쫓겨났겠어요? 지금 위에서 난리 났죠. 빨리 다시 오라고. 너무 보고 싶다고. 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고. 사랑둥이가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있을 때 몰랐는데 없으니까 또 빈자리가 큰 거지. 있을 때 잘해란 말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 가만히 있으라고요? 화살이 빗나갈까? 맞춰보세요. 원래 이런 사람 맞히기가 더 힘든 거. 차분하게 한다 했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팡! 아, 두두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